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패스트트랙 이후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든 가운데 울릉 주민들이 현재 4+1 여야 협의체가 논의하고 있는 유력 방안인 울릉군을 인구 하한에 미달되는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선거구 편입 방안에 대해 결사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항 남구와 울릉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울릉군 주민대표는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주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울릉군과 포항 남구 지역구를 단지 인구 하한 미달이라는 이유로 울릉군만 떼어 전혀 연관이 없는 영양, 영덕, 봉화, 울진군 선거구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독도와 울릉군이 가진 역사적, 지리적 의미를 생각할 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성환 울릉군 의회 의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울릉군 국회의원 선거구인 포항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교통, 문화, 교육, 생활의 근거지이며 최근 제기된 현행 선거구 중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에 울릉군을 편입시키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인구와 교통, 그리고 생활 문화권을 고려해 획정되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평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민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시군 간 인적, 문화, 경제적 교류가 없는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기형적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일만 울릉 국민들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후 정론관 로비에서 가진 기자 인터뷰에서 박명재 의원은 지금 지역구를 변경하더라도 인구 하한 문제로 4년 후는 또다시 선거구를 재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선거구 개편 시도는 울릉도와 독도민의 주권과 지역에 대한 모독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일각에 나온 청송 지역과의 선거구 합병도 보이콧 할 것이라며 울릉도민 중 8,000명이 포항에 거주하고 있고 포항은 울릉도의 생활권이자 문화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이번 선거구 획정 편입 시도에 대해 결사 항전의 의지를 밝히며 총선 보이콧도 불사하고 대국민대회 등 전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울릉군 관계자는 영양 봉화는 생소한 지역이라며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과도 만나 4+1 협의체가 논의하고 있는 이번 선거구 개편안에 강력히 막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 비상대책위는 이미 중앙선관위와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 행안위를 찾아 선거구 이전 불가 방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